고 이수연 씨의 아름다운 희생을 기리며 일본에서 열린 추모 행사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함께해서 그 고인이 된 이수연 씨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렸는데요. 특히 오늘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인이 된 이수연 씨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이태성 씨를 스타투데이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랑과 정의, 희생을 보여줬던 아름다운 청년 고 이수현, 일본에서 그를 추억해 봅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친구는 같이 영화에 촬영을 해서 여주인공 유리 역할을 맡았던 마키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영화에서 미루키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하마구치 준코라고 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 저 영화를 만들어주신 하나도 준지 감독님이시고요. こうやっていい、とても魅力的な出演者がいます。イテソンの芝居にも絶対に期待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つなぎたいというイスヨン君の願いを映したものです。ぜひ、韓国の人にもたくさん見てほしい。日本の人たちがみんな感動して、その感動が伝わりますことを願っています。 はじめまして、ゆりやくのマーキーと申します。今回本当にたくさんの出会いがあって、とても素敵な映画に出れて ソムサシル 닮았죠? この映画を見て、日本のことをもうちょっと知ってほしいし、日本のことを大好きになってほしいし、もっと日本と韓国が仲良く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るし、そのきっかけにな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皆さんすごいいい映画なので、国は違っても伝わるものは一緒だと思うので、見てください。감사합니다. 아유, 한국말 잘하시네. 그러네요. 2001년 1월 26일, 한국과 일본을 울렸던 의로운 청년 고 이수연 씨.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한일 합작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1월 27일 개봉을 앞둔 일본에서는 영화와 주연 배우 이태성 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만 한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素晴らしい逸材だと思います. 영화 예고편을 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고, 그리고 얼굴도 부드러운 얼굴이라서 아마 일본 한류 팬들은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굉장히 가능성도 많은 그런 배우인 것 같고, 일단 딱 봐도 키 크고 잘생기고 훤칠하기 때문에, 네. 훤칠한 사람들 보면 일단 경계합니다, 제가.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다는 게 뭐 배우 인생에도 참 크게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이걸 계기로 정말 더큰 배우로 거듭나는 이태성 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테성은いつも油取り紙っていうすごい明るくてムードメーカーです彼はすごいね朝早くてみんなしんどい現場やねんけど彼がおはようございますって来るからみんなが元気をこうメモらってね乗り越えら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 Thank you. 참 말씀 잘하시네요. 재밌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손문선 씨 닮으세요. 테성さんなんですけど いつも演技とかで自分が焦ってセリフを早口になってしまったりするときは落ち着いてと言って励ましてくれたり、すごい真面目で演技の参考にも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YTN 스타 이태성이었습니다. 멋있어요. 이 전철역이 신오쿠보 역입니다. 그 고가, 여기 고가에 다리가 빠져서. 다리가. 이제 취객이 구하시다가 사고가 난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추모식이 열리는 1월 26일에는 신오쿠보 역에 국화꽃도 갖다 놓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 사고가 났던 역사적인 장소를 몸소 찾은 이태성 씨. 5년 전에 이수연 씨가 환생한 듯 영화의 느낌 최대한 살려 포즈를 취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일시정지, 시선 집중이 됩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좋아요, 너무. 이제 정말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일단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작품, 영화를 작품을 이제 준비하는 것보다 그것과는 또 다른 되게 색다르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와, 어떤 기분인지 딱 어떻게 뚜렷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된 영화이기 때문에 연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누가 되지 않아야겠다. 고인이 되신 이수연 씨의 가족과 친구분들과 이수연 씨를 알고 계신 많은 분들께 누가 되는 것보단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부담도 많이 됐어요. 이제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앞에 이제 공개되는 날이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되고 그래요. 저라면은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나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신성인 정신으로 남을 구할 수 있었다면 이수연 씨의 사건은 그래요. 글쎄요. 그렇게 대단한 일일 것 같지도 않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아니었겠죠. 이수연 씨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했기에 더욱 빛났던 한 청년 고 이수현. 그가 일본에서 부활합니다. 本当に個人的にすごく台本を読んでもすごく心から共感して本当衝撃的な事実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スヨンさんのこの日常の温かさや人としてすごいまっすぐなところを注目して見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そして本当に何か皆さんのいいきっかけになるような映画になって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見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なたを忘れない。ファイティング。절대로잊지못할그사람이찾아옵니다。